남자랑 여자랑 거의 뭐 반반씩 하거나 이제는. 아, 반반씩 하면 어. 반반씩 하면 뭐냐 그게 많이 있었어.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와 신기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침 낮에는 일하러 가고 저녁 때 이제 와서 일하는 거지. 호텔에 이런 식으로 로봇들이 엄청 다녀요. 여기가 중국에서 산전 중심에 푸티엔역인데 이 푸티엔역이 아마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 세상에서 제일 큰 지하철역이라고 들었어요. 엄청 커요. 출구가 1번부터 32번까지 있어. 와 진짜 1번부터 32번 출구까지 있는 지하철역이에요. 그러니까 푸티엔 복전역이죠. 근데 저기 이제 택시 타는 데 있는데 제 친구가 저를 데리러 와준다고 해서 그 친구를 만나러 6번 출구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구가 1번부터 32번까지 있는 중국에서 제일 큰 지하철역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기차역도 있고 이 기차역에서 홍콩 가는 기차도 있어요. 홍콩으로 중국에서 바로 이제 홍콩으로 가는 고속철이죠.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중국 제 베이징에 있을 때 알던 친구인데 그때 베이징에서 계속 저를 잘 챙겨줬던 친구여서 지금도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야. 한국을. 저렇게 경찰관이 저런 차를 타고 다녀요. 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중국이죠. 중국 선전. 한국어를 해도 돼. 와 테슬라. 와 형 테슬라. 야 역시. 한국어를 오랫동안 못했어. 아이 뭐 11월에 간다며. 친구 결혼. 연습해야지. 연습해야지. 노래. 한국 노래. 나는 한국 노래 좋아해. 한국 노래 좋아. 형이 한국에 얼마나 있었지? 7년. 7년? 와 오래 있었네. 거기서. 그니까 벙커형 한 거잖아. 아 어, 벙커형. 그러니까 그러고 옌주형은 안 한 거지. 아 옌주형은 안 해. 옌주형은 미국에서 했어. 그러니까 형이 그 건축학과잖아. 건축. 경희대학교. 아 경희대학교. 이제 이거 경희대학교 형 친구들이 이제 본다고. 맞아. 내 유튜브 본다고. 야 엄청 많이 왔네. 비 많이 오네. 아, 많이 왔어. 아 그러니까 내가 날씨 좋을 때 오고 싶었는데 와 그러니까 선전 도시 완전 도시 높은 빌딩. 천천히 운전을 할게. 형 안전하게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나 급한 거 아니야. 나 아주 시간 많아. 어차피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자잖아. 술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해도 돼. 그치 되겠지. 와 테슬라. 와 형 테슬라를 뽑았네. 나는 뭐 샤오펑 뭐 이런 아, 중국 됐어, 됐어. 중국 트렌동 칭찬할 줄 알았는데. 아 좋아. 중국어 차예요. 네, 중국 차도 좋지. 좋지. 뭐 엄청 그 좀 사실 좋아. 미아디도 선전이잖아. 걔네 충전 조금만 해도 금방 많이 오래 가잖아. 이거 얼마나 한 번 충전하면 한 얼마나 가? 아 이거 충전하면 다시 충전하면 한 얼마나 또 자공이 거의 파워. 아, 여기 있잖아. 410공리. 네, 이거는 83%인데 그럼 한 450, 500km 가는 거네. 맞아. 100 그 전체 충전하면. 아, 선전 진짜 오랜만이다. 아, 비 많이 오네. 내일 내가 텐센트 다니는 친구 만날 거거든. 텐센트 다니는 친구. 83%고 408km. 테슬라 홍보. 이렇게 하면 또 핸드폰 충전 무선 충전이 된다. 와 충전되네. 고속 무선 충전. 와 테슬라 좋네. 중국 띠엔동초도 이런 게 있겠지? 아 있어. 와 좋네. 한국 노래 계속 듣고 있고 비 엄청 오고 있고. 와 진짜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와 비 엄청 오네. 자율주행 그 자율주행 여기에 들어가서 잠깐만 테슬라 어플이요? 네 어플에 들어가서 여기가 아 업그레이드 하는 거구나. 업그레이드 이제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근데 리오완 여기 가격이 있잖아. 리오완스. 와 엄청 비싸네. 리오완스 이거를 사서 여기 자동적으로
그러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아, 지금은 그 자율주행 하는 게 아니고? 아니. 2차가 그러니까 산시 스완? 34만 위안. 그러면 한. 산시스. 그러니까 한 6천만원, 7천만원 하는 거네. 이게 아마 한국보다 더 쌀걸? 여기 모르겠어, 중국 가격이? 모르겠어. 나 그거에 대한 자세히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에서가 한국보다 더 가격이 싸다고 들었어. 남자랑 여자랑 거의 뭐 반반씩 하거나 이제는. 아, 반반씩 하면 반반씩 하면 5에 거의 많이 쳤어. 그러니까 야, 반반씩 하면 그러는데 중국은 아직도 남자가 집은 사야 되고 여자는 집을 살 필요 없고. 그럼 여자는 그럼 뭘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근데 뭐, 거 아니야. 근데 뭐 가족 다 不是所有的家庭都是这样 그치. 아, 그거 아, 맞아, 맞아. 会有这种现象. 아니, 근데 그렇게 부잔데도 그럼, 근데 그런 걸 요구를, 야우치우 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 솔직히. 야. 나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말해야 되지? 我觉得这个是因人而异的. 아, 对对对对对. 对对每个人都是所有的是的买房也是比较正常的现象在中国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다, 특히 남성은 더, 아마 더 사야 될 걸 남자가. 더 보수적이잖아 남쪽이. 所以我觉得啊，以后我想生个女儿。 맞아 맞아. 나 옛날에 베이징에서 내 선생님들이 그 뭐였지? 남자를 낳으면 남자 아이를 내면 그 짜오샹이나 그리고 여자의 짜오샹인항. 남자가 젠셔 인항인가? 젠셔 인항. 그치. 그리고 여자가 짜오샹 인항. 그치. 맞아, 맞아. 그렇게 표현하지. 맞아, 표현하는 거. 아, 그러니까 여자 낳아야지 짜오샹 인항. 사실,我也不太想买房子。我对房子的兴趣不大。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중국 부동산이 막 떨어진다고 막 지금 위기 막 떨어지고 막 무슨 삐구유엔 포찬 막 하고 막 그러잖아. 我觉得我有几百万人民币的现金，我觉得我比去买一套房子要舒服一点。我可以存在银行嘛？哦，그 부동산 안 사고. 부동산 안 사고. 그냥 투자하는 거 리차에. 왜냐면 나 부산에서 집이 있는데 왜 여기서 또 집을 사야 되냐? 아. 생각해. 아. 부산에도 집이 있어? 아, 집이 있어. 형 집이 있어? 我名下有房。名下? 아, 名下 有房. 아, 호남에도 집을 샀어? 샀어. 와, 씨. 아니야, 호남에 집을 너무 싸잖아. 여기보다는. 호남은 얼만데? 호남은 얼만데? 호남的话很便宜了。호남的话是这里的大概，我觉得大概是十分之一的。哦。 장사吗? 长沙这边对，很便宜。十分之一。对，长沙最贵的房子也就一两万咯，所以说。 一平方米一两万，一平方米一两万的话，一万多是比较普遍，两万多以上还是，当然也有更贵的，但是在深圳的话，两万多什么都买不到的。深圳大概的房价现在是十几万一平了，就是你在南山区是十几万一平，当然你到偏一点的地方，你像龙岗、龙华那边，可能五六万。我这是六百万、七百万这样房子，对对对。哎，其实我觉得意义不大。嗯。 拿七百万去理财，去存到银行，对吧？ 이제 비가 그친 선전. 저 앞에가 제일 높은 빌딩. 진짜 엄청 빠른데? 와, 무슨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와, 진짜 엄청 빠른데? 아, 이제 햇빛이 보이네. 와, 진짜 엄청 빠르다. 진짜 엄청 빠르다. 진짜 너무 빠른데? 완전 이거 놀이, 오요. 와, 진짜. 오, 진짜 무서워. 사차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진짜 너무. 진짜 무섭다. 이게 선전 난, 그, 제일 시 중심입니다. 시 중심. 선전의 시 중심. 제일 저 높은. 와, 엄청 높다. 지금 이게 핑안의 그 높은 산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바로 앞에 있고, 산전에는 그러니까 유명한 기업이 이제 뭐 중국 화웨이 뭐 그리고 BYD 그리고 텐센트 그리고 뭐 DJI 이런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1인당 GDP가 중국에서 제일 높은 도시 중에 하나죠. 거의 이제 3만 불 돼서 이제 한국보다는 조금 낮은데 거의 2만 한 6천 불 이렇게 돼서 중국에서 제일 그러니까 부자가 많은 동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GDP 전체 GDP도 아마 상하이가 1등이고 베이징이 2등, 그다음 3등이 샨전, 그러니까 심천일 거예요. 심천. 그러니까 중국 대도시 기준으로 GDP가 3위인 도시이고, 또 홍콩보다도 이제 GDP가 2020년에 홍콩붐을 추월해서 홍콩보다 GDP가 더 높은 도시이기도 해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 화창베이라고 중국의 그 용산 전자상가라고처럼 중국의 전자 제품은 다 여기 화창베이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쪽도 다 모여지는데 화창베이는 이 근처에 또 이제 화창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차가 막히고 있죠. 중국 대도시는 거의 차가 이렇게 계속 막힌다고 보면 되세요. 이게 이제 다 여기 앞에도 BYD 전기차, 오른쪽도 BYD 택시, 다 저 녹색 번호판들이 다 전기차예요. 전기차. 다 전기차 비중이 아마 중국 도시에서 선전 심천이 제일 또 높을 거예요. 다 이거 앞에가 택시, 이거 다 전기차죠. 전기차, 전기차. 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번호판이 있는 거는 홍콩하고 선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예요. 이 번호판은 거의 200원. 200원. 홍콩하고 선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여기도 홍콩 하우만이네. 아, 저기는 아, 마카오. 마카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 200원. 차도 200원. 엄청 비싸네. 진짜 비싸지. 엄청 깨끗해. 거리가. 어, 삼성. 삼성. 여기 삼성 있네. 삼성. 사이파. 이거 시주도 맛있잖아. 나 요번에 갔다 왔잖아. 아, 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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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엄청 깨끗한 선전 도로 환경. 이게 다 녹색 번호판은 전기차. 여기에도 마사지 방이. 오, 이렇게 다 마사지 받고 있네. 사람들이 다 마사지 받고 있어. 완전 여기가 그러니까 푸티엔의 청준춘 같은 데네. 맞아. 지금 맛있는 청두 천천히 먹으러 갑시다. 아, 배고파. 근데 확실히 선전이 이런 청준춘 이런 데도 훨씬 깨끗해. 다른 도시보다. 선전이 진짜 깨끗해. 이런 야자수 다 이 전기차예요. 아, 찾았습니다. 청두의 그 천천 먹는 이제 식당 앞을 왔습니다. 여기. 아, 여기. 여기가 맛있다고 하는 맛집이에요. 是这边. 这是我的主场. 어, 여기. 이런. 아. 楼梯上三楼. 어, 여기 맛있겠다. 어, 그치? 여기 삐치방이네. 내가 잘 찾았지. 이런 거 내가 찾는 데니까. 한국 사람들이 맛이 잘 찾아. 그치, 그래? 어, 오, 그러니까. 어, 아마 저녁 때 오거나 점심 때 오면 기다려야겠는데 지금 우리는 3시에 와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아 이렇게 밖에서 먹고. 봐봐. 오, 사람 많네. 양호해. 오, 사람 많다. 셋인데도. 오, 셋인데도 사람 많아. 와, 엄청 많다, 사람. 이런 식으로 먹는 건데. 지금 셋인데도 사람이 많아요. 내가 살게. 아, 내가 살게. 아니, 내가 살게. 하지마. 아니. 하지마. 이거 천천 맞아? 천천? 어, 천천 있어. 아니, 천천은 저기서 갖고 와야지. 저걸 갖고 오는 거지. 그리고 마오차이 이런 것만 우리가 사는 거지. 어, 지제 나절.
때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어, 막 아니 먹어야지. 아, 이 야채도 먹고. 아, 이렇게 번호표 붙여서. 아, 번호표 어. 붙여서. 형, 형도 골라. 형. 나도 고를게. 아, 이거 죽순. 이 죽순 맛있지. 아, 많이 먹어. 형도 배고프지? 아, 배고프지. 아, 오리발, 오리발. 오리발. 어. 이건 뭐지? 야! 양아찜. 아. 이게 뭐지? 어떻게 생겨야 되지? 내장이지, 내장. 내장. 어. 이건 뭐지?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어, 뭐. 어. 이것도 맛있어. 어. 아, 칭순. 야좋아. 어, 거의야. 야, 치우콜. 치우콜 좋아. 어, 치우콜 맛있지, 이거. 이렇게 앞치마도 있고, 이거를 QR코드를 스캔해서 시키는 건데, 저기에서 보통, 꼬치는 저기에서 방금 갖고 오는 거예요. 앞치마를 하면, 이렇게 여기서 소스 같은 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소스를 이제 여기서 따로 만들어야 돼요. 소스를 만들고 저기서 아까 저기서 꼬치를 다 갖고 오고 꼬치 그다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꼬치 갖고 온 꼬치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 와, 저 이 우리가 골랐던 것들 이렇게 다 안에 있습니다. 와, 자, 이 소고기랑 막 엄청 많네.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 와. 와. 치바, 치바. 이거를 이렇게 매운, 좀 매운 건데, 웨일라? 웨일라, 하시, 오븐, 거의, 쉔, 웨이따올로마? 하시, 타만 매우, 정말, 쉔. 아, 그리고 이게 매운 맛이어서, 이게 또나이라고, 뭐라고 하죠? 두유? 우리나라로 치면 두유. 두유를 이렇게 먹어서 중화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중국입니다. 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맛있는 게, 여기 소고기가 진짜 신선해요. 소고기가 진짜 신선해. 고기랑. 자, 너무 신선해서. 이것도 너무 신선해. 와, 진짜 고기가 신선해서 맛집이라는 거. 이렇게 고기를. 야채 여기 여기서 이제 주방에서 그러면 저렇게 이제 하는 거죠. 주방에서 우리 게 얼마지? 어떻게 계산하지? 이게 꼬치 수로 아마 계산할걸? 무게로? 15만더만? 아, 무게로 계산하는 거구나. 어, 무게 해서 가격이 나오네. 얼마야? 200. 200. 나 이 1人 100. 打完折之后是183块. 와, 이거 打完折. 谢谢. 对, 恭喜发财. 야, 这是很中国的.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세요. 过年的时候, 네, 恭喜发财, 万事如意. 新年快乐. 아, 시간이 되니까. 오, 따파이당. 이게 뭐지? 잘하네. 잘하지? 아, 또 잘하네, 잘하. 잘하, 잘하. 어, 잘하. 这是什么东西야? 아, 잘하. 잘하야, 잘하. 와, 잘하. 오. 아, 아까는 이제 여기가 청준춘이 그냥 도로였는데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와, 신기하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아침, 낮에는 일하러 가고 저녁 때 이제 와서 여기서 일하는 거지. 아, 이런 이렇게 옛날 생각난다, 이런 거. 이제 지금이 한 4시 됐거든요. 어, 이렇게 다 바뀌었네. 아까 우리가 여기 왔었잖아. 니우자. 니우자, 니우자. 어, 선전에도 이런 데가 있네. 아, 이게 그 닭발, 닭발. 아, 롱샤, 샤오롱샤. 와, 이게 샤오롱샤. 아, 이게 선전 푸티엔인데, 푸티엔에서
바로 조금만 뒤로 들어오니까 이런 이 여기 이런 야채랑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 저녁 때. 저녁을 맞을 준비. 그러고 저 앞으로 가면 바로 이제 도심. 이 거리를 해서 나오면 바로 저기에 그 핑한 국제 따샤가 있는 거리가 나오고 여기 완전 도심지 안에 우리 차를 저쪽에 있잖아. 어. 여기 스타벅스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지금 밥 먹고 이제 스타벅스 와서 콜드브루 한 잔 아 마시러 한 잔 왔습니다. 저보다 아를 더 좋아하는 중국 친구. 니하. 니마하. 오늘 선전의 날씨는 지금 비가 와서 29도라고 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요. 비가 와서 그나마 선선해요. 좀 습한데 호텔에 이런 식으로 로봇들이 엄청 다녀요. 여기가 중국에선 호텔 로봇들. 지금 이게 충전하는 곳인데 충전소로 자기가 직접 가는 중국 호텔. 그리고 제것도 저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기다리는 거죠. 중국에는 이런 식으로 로봇을 이용하는 호텔들이 많아요. 여기에 뭐 이제 그 배달 음식도 안에 들어가서 그 객실로 이제 바로 배송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중국 호텔 풍경입니다. 정말 진짜 로봇들은 이제 엄청 다 있는 것 같아. 대부분 웬만한 호텔들이라면. 이제 사람이 나왔으니까 들어가죠. 혼자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문 닫히고. 로봇이 이렇게 들어오네. 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하로 가는데. 타취 우로. 우로. 그 5층 간다고 이 친구는. 5층 간다고. 어, 우리는 지하 1층. 지하 1층 가자. 내려요. 내려야 돼. 바이바이. 저 앞에 있잖아. 지금 우리가 푸티엔에서 그러니까 로후라고 이제 홍콩이랑 맞닿아 있는 곳인데 저기 제일 앞에 보이는 제일 높은 건물 거기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시고 뭐 이제 차 한잔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옛 도심지예요. 여기는 아까 거기가 신도심지였다면 이 로후는 옛날에 이제 홍콩이랑 가장 인접해 있던 곳이어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발달했던 지역이죠. 그 선전이 중국에서도 또 이제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 연령이 작년 재작년이 아마 30대 초반 선전 심천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인 도시 중국의 젊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젊은 청년들이 많아서 보통 여기는 그래서 이제 선전에서 태어난 고향의 선전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는 이제 외지 사람들이 많죠. 외지의 도시죠. 외지의 도시. 외지인들의 도시. 계속 차가 막히고 있는 차가 계속 막히죠. 그리고 저 이제 오른쪽에 저쪽이 바로 홍콩이에요. 홍콩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선전 심천. 선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에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100층, 저 100층 거기에 카페가 있대요. 파랑 카페랑.